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드라마가 시작된 지 벌써 꽤 여러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시즌 1이었습니다. 북드라마 시즌 1.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북드라마 시즌 2가 시작이 되거든요. 시즌 2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즌 2에도 10권이 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또 같이 생각해보고 쑥쑥 책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볼 거예요. 북드라마단에 신청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중에 10분이 이 북드라마에서 선정된 책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큰 행운을 차지하셨습니다. 2기 그 북드라마단의 행운을 차지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요, 전나윤, 하루한땀, 선경, 빨간머리 앤, 손아람, 최주용, 이비나, 김미니콘이, 써니송, 박현경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축하드리고요. 이분들은 이미 북드라마단에 가입하셔서 그동안 1기 시즌1에 했던 책들을 잘 리뷰를 해주신 분 중에서 또 더 열심히 하시라고 2기 책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행운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동안도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아, 여기 당첨 안 됐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북드라마단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 열심히 읽으신 후 여러분의 SNS에 자신 일기처럼 그 감상이라든지 제가 또 드리는 북 액션을 열심히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 북드라마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간 책은 어떡해요. 무슨 밀린 숙제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즌2는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시즌2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책 읽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북드라마는 시즌 1, 2, 3, 4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즌2부터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나를 위해 쓴 책이구나. 내가 너무나 반드시 마주했어야 되는 책을 이분이 썼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서 내가 쫓아가서 밥이라도 사고 싶은데 미국이라 못 가겠어요. 그러나 만나야 될 사람은 언젠가 만나진다고. 나는 글쎄 한 5년 내에 이분을 반드시 만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지금 기억으로는요, 저는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강사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30대 언젠가 한번 마주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불같이 쏴대는 성공에 대한, 꿈에 대한, 그리고 무엇인가 해내면 해낸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기억으로 그래요. 줄을 치면서 읽었고 정말 내가 열정을 한번 확 로켓처럼 쏘아올릴 때 나에게 큰 영감을 주고 연료가 되었던 책이 그때도 오프라 윈프리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여 년 만에 이분의 책을 또 한 번 정독하게 됐어요. 이번에 나온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원서를 보니까 What I Know For Sure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반 정도 읽고 나서 문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번역을 잘했나? 번역도 되게 잘했어요. 이 책을 읽고 마지막 덮으면서의 제 느낌은 내가 무진장 사랑하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가운데 자잘한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이 책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언뜻언뜻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이렇게 덮어놓고 간 것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렇게 깊게 내려가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누군가 대신 깊게 내려가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이게 그런 책이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20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오프라가 내 대신 여기까지 내려갔고,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서범부장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게 무슨 뜻이게요? 생각 오래 했다는 거 아닌 거 알죠? 우리 이거 많이 해봐서. 서범부장도 나랑 벌써 10년이 넘게 일해봐서 고통이 뭔지 알거든요. 생각의 고통이. 생각의 고통이라는 건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갔다 오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쓰여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강력 추천하니까 모든 여자는 읽으십시오. 여자라고 생긴 사람 다 읽으십시오. 진짜 300페이지 되는 것을 읽으면서
세 번 울었어요. 그리고 오프라가 이 안에서 I hope you dance라는 곡을 들으면서 자기는 운대요. 너무 똑같이 듣고 싶어서 내가 찾았잖아. 뭐냐면 네가 그냥 앉아있을까 나가서 춤을 출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땐 나는 네가 나가서 춤췄으면 좋겠어. 자신 있게 춤춰. 그게 네가 택할 길이야.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였는데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막 용기가 올라오고 오프라가 느껴지면서 막 역경을 이겨내는 느낌이 들면서 막 눈물이 팍 나고 나 이거 차 안에서 내내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또 한 번 울었네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좋은 책이라고 추천드리니까 여자라고 생기신 분은 꼭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했던 기가 막히게 남자 문제 해결까지도 다 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게 바빠서 막 지나갔던 그런 질문들을 오프라가 몸으로 직접 역까지 내려간 이야기의 종류를 몇 가지로 이 책에서는 분류했을까? 이 책에서는 8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기쁨, 회생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함, 힘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안에는 그동안 살아온 오프라의 이야기도 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프라는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10년 언니더라고요. 되게 믿을만해요. 근데 그냥 10년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나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언제부터냐? 약 14살부터 커리어는 시작됐습니다. 오프라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배 안에서부터 이미 버려진 아이였었고 낳자마자 버려졌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컸으며 아주 그 예민한 사춘기에 또 성폭행을 당하면서 모든 인간으로서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고통을 그 어린 나이에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매달려서 자기를 키워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10대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나가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려고 무지 애썼고 눈물을 훔치고 나가고 나가서 하루 종일 얼마나 심한 편견과 맞서면서 죽어라고 싸우고 밤에 들어와서는 울면서 감사 일기를 썼대요. 매일. 오프라는 일기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재운 거예요. 자라. 일어나자. 아침에 일어나서 너 앉아있을래? 춤출래? 저 춤출래요. 오프라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거래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에 있습니다. 정말 믿을만한 언니가 나보다 일찍 고생했고 나보다 훨씬 더 그만큼 10년을 더 산 사람이 물론 나라는 달라요.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몸으로 겪어내는 고통은 나라를 불문하고 다 똑같거든요. 굳이 안 가도 되는 길을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막 갔다가 올라오고 갔다가 올라오면서 매일매일 쓴 일기를 토대로 이런 모든 영감과 통찰력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하나 진심으로 쓴 게 느껴져서 너무 믿을만하게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그렇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눈물도 나고 생각도 하게 되고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결심도 서게 되고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문체이며 나를 깨닫게 해줬던 몇 가지 글을 여러분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이걸 먼저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의 글 중에서 내게는 오랫동안 거의 혼자만의 비밀로 숨겨둔 과거가 있었다. 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친구 게일에게도 사귄 지 여러 해가 지나서야 비밀을 고백할 수 있었다. 나의 연인인 스테트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비밀을 나눠도 될 만큼 안전한 사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10살부터 14살까지 성적 학대를 당했고 그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14살에는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의사가 내 볼록한 배와 부은 발목을 알아챌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 1968년에 나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몇 주 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 후 나는 학교로 돌아왔고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사실이 알려지면 퇴학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 나는 혼자만의 비밀을 품은 채 미래로 향했고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나를 쫓아낼 거란 생각에 항상 겁이 났다. 결국 나는 용기 내어 학대받은 과거를 공개했지만 그때조차도 여전히 수치심에 젖어 있었고 임신 사실만은 끝까지 숨겼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타블로이드지에 내 비밀을 폭로했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상처를 받았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뉴스가 터진 일요일 오후 커튼을 쳐놓아 어두운 내 침실로 스테드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에 젖은 듯 보였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정말 너무들 하는군. 당신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월요일 아침이 왔고 나는 누군가에게 흠씬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가까스로 침대에서 기어나와 출근길에 나섰다. 무서웠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세상에 14살의 애를 배다니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당장이라도 고함을 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너무 놀라웠다. 전과 다르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머릿속으로 상상해왔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나는 또 한 번 배신을 당했다. 역시나 배를 걷어차인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더는 울거나 침대에 처박히지 않았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밝은 면은 있는 법. 비밀이 폭로되면서 나를 묶고 있던 속박도 풀렸음을 알았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어린 소녀의 영혼에 난 상처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치심을 품고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 우리가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 안에 머물게 된다. 어떠세요? 자신의 수치심을 대한다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다 옷을 벗은 것 같은 느낌으로 세상에 서야 된다는 거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오프라는 여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엄청 속박하고 나를 불안에 떨게 하지만 막상 그것으로부터 나왔을 때는 비로소 거기에 대한 상처는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없지만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내지 않은 용기, 굳이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후에 더 큰 수치심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으로부터 치유될 것이냐. 여기서 사람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거구나. 진짜 용기는 그 후부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꽤 힘들었을 텐데 대하는 방법, 불행을 대하는 방법이 깊은 어떤 영적인 힘에서 이 사람은 이걸 해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요. 요 구절이 이게 굉장히 이 책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빨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오프라가 겪었던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서 실수하고 온 거, 엄청나게 크게 자책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후회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해본 사람은 이 책을 못 써요. 근데 오프라는 다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바보 같았는지, 실수했는지, 그리고 무릎 꿇고 스스로 반성한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써 있어서 여기에는 뭐에 대해 써 있냐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이 또 그 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도 저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줬는데 언젠가 오프라쇼에서 7명의 남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나이와 배경이 다양한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점이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아주 흥미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아주 큰 각성의 순간을 맛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그저 나는 정말 괜찮다 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바람을 피운다. 자신이 여성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결혼 18년 차의 남성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내연녀에 대해 특별히 대단한 점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게 흥미를 보였고 무엇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고 싶은 것이다. 어린 시절 미시시피주와 내슈빌 미러키 사이를 전전하면서 자라는 동안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20대에 접어들어서는 나의 가치가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나를 떠나려던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그의 열쇠를 화장실 변기에 집어던지기까지 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때의 나는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여성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매일 밤 머리를 얻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날개가 잘려 날아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내고 있었음에도 곁에 남자가 없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이 나 자신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였다.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깊은 관계의 부재란 내가 다른 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 그냥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겠다고 선택만 하면 된다. 부모에게서 마땅히 받았어야 할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1초도 더 집착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당신은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 이제 그 사랑을 스스로 선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더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남편이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걸 멈추자. 당신이 얼마나 근사한 어머니인지 아들이 말해주기를, 멋진 남자가 당신을 품에 안고 결혼해주기를, 친한 친구가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안심시켜주기를 기다린다면 이제 그 기다림을 멈추고 나의 내면을 보자. 사랑은 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글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냥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는 반드시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면서 눈물이 고이고 멈추게 될 겁니다. 멈췄다는 건 반은 치유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프라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멋지게라는 건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의 멋지게는 뭐였냐면 구멍난 걸 메꿔야 되겠다예요.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건, 일을 열심히 살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건 우리는 구멍이 뚫려요. 막 달려갈 것 같은데 여기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요. 나중에는 그 구멍이 뚫린 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산 거지? 나 여기 왜 와 있어? 이런 질문은 바로 그 구멍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막 정신없이 일하고 돈 벌고 막 애들 키우고 달려왔는데 뭐가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다면 그걸 메꿔야 돼요. 근데 오프라가 실질적으로 인생에서 그걸 메꾼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걸 따라하기로 했어요. 일기 쓰기요.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자신과 정해진 시간에 단 한 페이지로 다섯 줄을 쓰건 열 줄을 쓰건 일기를 쓰므로서 구멍이 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가 얘기하는 일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거든요. 여러 해 동안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힘과 즐거움을 옹호해왔다. 10년 동안 빼놓지 않고 감사 일기를 썼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유했다. 그런데 너무 바빠지면서 나는 몰려오는 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여전히 일기장을 펼치는 날도 있었지만 매일 5개씩 감사했던 일을 적던 습관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1996년 10월 12일에 감사일기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첫 번째,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으며 플로리다의 피셔섬 주위를 달린 것. 2.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3.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떤 것. 얼마 전 나는 우연히 이 일기를 보게 됐고 어째서 내가 더는 단순한 순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 의아해졌다. 1996년 이후로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 더 많은 재산 목록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듯했다. 나의 행복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된 걸까? 나는 늘 무언가를 하느라 너무 바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다. 사실 나는 1996년에도 바빴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매일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뿐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늘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감사할 것이 나타났다.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잊는다. 내 삶은 여전히 미친 듯이 바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 속에서도 스스로 지탱할 힘을 가진 것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는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감사일기는 아닐지라도 또 한편 그냥 나를 돌아보는 일기를 쓴다라는 것. 근데 거기다가 하나의 컨텐츠로 감사일기를 쓴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나는 나 자신에게서 자라나오고 또 나 자신에게서 자라나와서 내가 의도한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인 거죠. 오프라가 자신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바로 그 감사일기를 쓰는 건데요. 딱 하나의 감사일기를 한번 첫날을 시작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시고 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나에게 감사한 것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적어보는 감사일기를 한번 여러분 북 액션으로 드릴 테니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